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폴 피어스는 만약 레이커스가 다음 시즌 우승하지 못한다면 르브론 제임스는 올타임 탑5에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과 케빈 듀란트는 2019년 파이널에서 골스 선수들이 건강했다면 토론토를 쉽게 물리치고 우승했을 것이라고 했네요. 또한 골스의 클레이 탐슨은 피닉스와의 크리스마스 매치에 복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FA 시장에서 여전히 갈 곳을 찾고 있는 베테랑 포워드 폴 밀셉, 골스, 레이커스, 브루클린이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마크 가솔이 레이커스에서 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 샘슨과 팀 프레지어가 레이커스의 남은 두 자리를 채울 선수로 거론되고 있네요. 보스턴은 케빈 가넷의 등번호 5번을 3월 13일 댈러스 매버릭스전에서 영구 결번할 예정입니다. 카일 쿠즈마는 슈퍼모델 여자친구인 위니 할로우와 18개월의 열애 끝에 결별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점이 레이커스에서 트레이드된 이유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